그다음 부차, 청정해, 명칭, 천황은 득 얻었다. 요달 일체 중생의 해탈도, 일체 중생의 해탈도인 방편을 요달한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다음에 최성기원 천황은 득, 최성기원 거기다 2번 번호 붙이세요. 1번, 2번 그런 거. 더 수일체 제천 중의 소라카야. 일체 제천 천신들의 대중, 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가지고, 여광령, 그림자와 같이 보시연하는, 널리 시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림자처럼, 천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정덕 천황은 보음정 일체불 경계 대방편 해탈문이다. 널리 일체불 경계를 널리 음정하는 잘 장엄하고 꾸미는 그런 큰 방편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수미엄 천황은 득 수재 중생하여 모든 중생들을 따라서 영유전 생사해 중생들을 따라서 영원히 생사해 유전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참 자비롭네요. 중생들을 따라서 생사에 유전한다. 같이 생사에 이거 끝날 날이 없습니다. 끝난다고 말을 하죠. 항상 있는 그 가운데서 끝난 도리를 보는 것. 이것이 생사 해탈이지. 다른 이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념 안천왕은 더 억념 열애의 조복 중생행 해탈입니다. 열애의 중생들을 조복하는 행을 억념하는, 기억한다. 부처님이 뭘 가지고 중생들을 조복시키든가, 이걸 잘 기억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 가해락 보조천왕은 더 보문다라니해의, 넓은 문다라니해의 소유출 해탈문이다. 유출하는 바. 다라니 바다에서, 다라니는 뭡니까? 총지죠. 총지니까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바다처럼 넓어. 그래서 무한히 쏟아져. 소유출이야. 유출한 바에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 세간자재 주천왕은 더 능형 중생으로, 능이 중생으로 하여금 치불생신장 해탈문이다. 부처님을 만나서 신심을 내는 장. 부처님을 만나서 신심을 내는 장의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죠. 일체 공덕을 함장해서 일체 중생들이 믿게 한다 이거죠. 그 부처님은 온갖 공덕, 지혜와 자비를 다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불생신장을 만나서 부처님을 만나서 그 어떤 그 믿음을 내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그다음에 광염자재천왕은 더 능형 일체중생으로 능히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문법신희해서 법을 듣고 믿고 기뻐해. 아, 이 환경 좋다 하고는 그 믿고 기뻐해서 이 출리해탈문이다. 아, 이거 이제 다른 거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게 출리야. 벗어난다 이거요. 출리, 출려 내가 같은 거라고 했죠. 벗어난 상대적 편견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한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낙사유법 변화천왕은 더이 일체 보살의 조복행이 여 허공하야 무변무진 해탈문이다. 그러니까 일체 보살의 조복행이 허공과 같은 데 들어가서 무변하고 무진한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일체 보살의 조복행이 어디 한 가지겠습니까? 모든 보살들이 중생들을 조복하는데 정말 뭐 끝도 없죠. 무변무진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변화당 천왕은 과한 중생 무량 번뇌와 보 비지한 해탈문이다.
중생들의 한량없는 번뇌와 또 넓은 자비와 지혜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중생이 뭐 번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비도 있고 지혜도 있어. 번뇌가 바뀌면 자비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번뇌 없고 욕심 없는 사람은 자비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과 어리석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바뀌어서 말하자면 큰 자비와 큰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1명이죠. 11번째 성숙묘음장엄천왕은 덕 방광현불하여 광명을 놓아서 부처님을 나타내서 삼륜으로 섭화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삼륜 하면 신구의입니다. 부처님의 신구의로 중생들을 교화하고 개호시키는 그러한 그 해탈문을 얻은데 방광현불이야. 부처님을 나타내는데 광명을 비춰가면서 광명을 비치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나타난다. 그것도 결국은 지혜의 광명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고 또 부처님을 이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어떻고 입은 어떻고 마음은 어떻다. 그 삼륜으로서 중생들을 섭화하는 그런 해탈문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개송으로 이제 찬탄을 하면서 누구는 이러한 것으로서 부처님을 보았고 이러한 것을 불교에서 보았다. 이런 것을 이제 개송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때 청정해 명칭천왕이 승불위력하사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 보관일체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중을 관찰하고 이설계은 하사대 개송으로서 설했다. 여기에 이제 천이란 말이 뒤에도 나오고 뭐 이 불교 경전을 보다 보면 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구가 있고 뭐 가까이는 금성이 있고 토성 목성 뭐 명왕성 해왕성 멀리 가면 그렇게 있고 그 외에 뭐 지금 뭐 천문학자들이 명명해 놓은 소위 전부 몇 광년 10광년, 무슨 뭐, 100광년, 1000광년, 심지어, 억광년, 몇억광년 떨어진 그 멀고 먼 거리에 있는 별들. 우리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파악된 그런 그 하늘은 그것뿐입니다, 사실은. 전 그게 다예요. 옛날에는 그런 그 망원경, 뭐, 지름이 10m쯤 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망원경 없었어요. 없었는데 도대체 이 하늘 이야기가 불교에는 무수히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뭐냐? 정말 저 별을 보고 이야기한 것인가? 별을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별은 경전에서 별이라고 했어요.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는 의성천, 의성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자 이룰성자. 하늘천자, 의성천, 또 몸신자 해서 의성신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이것이 이제 정신세계의 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 정신이 어떤 선정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별의별 몸과 별의별 하늘, 별의별 세계가 펼쳐집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죠, 이건. 개인의 문제고 공부가 같은 길로 간 사람들에게는 또 공통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인도에서 선정이 깊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통했어요. 어떤 의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떤 그 분위기를 그 가지고 있는 하늘 이야기를 하면 다 통했어요. 여기서 보면 소정천 젊을 소자 맑을 정제. 무량정천 이거는 이제 여긴 작은 청정한 하늘 했죠. 여긴 한량없이 청정한 하늘 그랬어요. 변정천 하면 이제 두루두루 청정한 하늘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전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하늘 또는 의식이 만들어낸 몸 그래요. 의성천 의성신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또 뭐, 누가 무슨 공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이것은, 선정이 깊은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하늘이에요. 우리 객관성은 없죠. 물론. 객관성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그 정신세계를 다루는 불교 안에는, 상당히 하늘에 대한 말이 많아요. 하늘 이름이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화엄경에도 보면 무슨 뭐, 도리천, 도솔천, 야마천, 뭐, 별별 하늘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하늘들은 전부 의성천이다. 선정에 들어간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하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그 외에 달리 어떻게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 말 말고는. 그게 경전에 나오는 말이니까. 의성천, 의성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튼, 청령해 명칭천왕이 그런 모든 하늘들의 대중들을 관찰하고 그런 정도의 정신 수준에 이른 사람들, 이렇게 알아도 좋고요. 그리고 개송을 설했습니다. 요지법성 무회자, 부처님을 두고 하는 소리인데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이니까 법성을 요지하며 법의 성품을 깨달아 아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다. 우리 법성계 뭐죠? 법성 원룡 무의상이죠. 처음에 법성이 나갑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이 법성을 서두에 탁 그 올려놓은 것도 바로 이런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이거는 이제 모든 존재의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어떤 이치를. 보현시방 무량찰이라. 그런 법성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아무 것에도 장애가 없는 분이다 보니까 시방의 한량 없는 세계에 널리 나타난다. 널리 나타난다. 그렇죠. 이것도 또 부처님의 어떤 정신세계로서 그렇게 몸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설불경계 부사이 하사. 그래서 부처님 경계를 설하는데 부처님 경계의 불가사의함을 설법하사. 영중동기 해탈해로다. 대중들로 하여금 해탈의 바다에 모두 돌아가게 한다. 그 아까 여기서 이제 해탈해라고 했어요. 그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화엄경을 가지고 왔다. 이걸 그전에 동화사에서 그때 그 화엄경을 가지고 세미나를 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동참한 적이 있는데 바다에서 경을 가져왔다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내 앞에 뭐 매트나 있었는데 왈가왈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 그때도 끝나지 않은 거라. 내가 일곱 번째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늦게 갔었는데도 어떻게 바다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화엄경이. 이런 이야기가 이제 왈가왈부 돼가지고 사실 그렇죠. 바다에 뭐 용궁이 어디 있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너무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탈해, 아란해. 아까도 아란해라는 말이 그 유인물에 나왔는데 바다라고 하는 말이 화엄경에 아주 무수히 나옵니다. 아주 넓다는 뜻입니다. 바다는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깊습니까? 또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보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 속에 석유도 많고 또 석유가 터져가지고 또 그 뭐 바다 오염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감당을 못하네요. 참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 사는데 여러 가지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그 내가 그걸 보고는 아직도 못 막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아주 선진국에서 바다에서 자기들이 뚫어놓은 그 기름 구멍을 못 막고 있는 거 지금도 못 막고 있어요. 지금 몇 달째 못 막고 있잖아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가 없어. 구멍을 뚫긴 뚫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오염된 바다가 여기까지 밀려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편리하게 기름을 파내가고 사용하지만은 또 저렇게 부작용도 못지않게 많은 거예요. 그게 그거야. 과학 발달이라는 게 아무리 발전시켜봐야 사람 사는 데는 그게 그거라고. 발전 안 한 것이나 한 것이나 별 소득 없어, 사실은. 별 차이도 없고 별 소득도 없다고요. 결론적으로 별 소득도 없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넓고 깊고 물론 그런 뭐 기름도 있고 보물도 있고 참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그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걸 불법대해라는 말을 아주 잘 써요. 불법대해. 불법이라고 하는 큰 바다다. 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처럼 불법의 세계도 그와 같다 하는 것이고 이 해탈해라고 하는 것도 해탈의 세계도 바다처럼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연불 같은 데도 나오고 흔히 아란해 아란해 하는데 아란존자가 바다 해자가 붙어서 아란존자 뒤에 아란의 세계도 바다와 같다는 뜻입니다. 아란의 세계도. 그래서 화엄경이 지금 출렁거리는 저 바다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용수보살이 불법 대해 속에서 불법 대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용궁, 용궁에서 바다 안 용궁에서 가져왔다니까 그 넓고 깊은 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중앙이 되고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용궁, 용왕이 계시는 바다를 관리하는 용왕이 계시는 그 용궁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뜻은 불법의 큰 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말하자면 불법의 이치 중에서도 가장 최상승, 가장 높고 가장 의미 깊고 불법의 이치가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다 용궁에서 가져왔다 하니까 아무리 따져도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야. 특히 대승불교를 공부하지 않고 그 남방불교만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그게 깜깜한 거야. 대승불교의 경전은 아주 상징성이 뛰어나잖아요. 전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현실 이야기가 아니야. 현실 이야기 같으면서도 전부 상징적으로 정신세계, 깨달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소승불교 공부한 사람, 남방불교 공부한 사람들 하나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런 말을. 불법대에서 축약하고 축약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화엄경이다 이 뜻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결국 그 뜻이라 누가 편찬을 했든지 간에 전체 불법을 다 섭렵하고 깨닫고 알아가지고 하나의 경전으로서 총집결해보자 이것이 화엄경이라 그 불법대에서 건져 올린 보물이지 이거는 불법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뜻을 건져 올린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그래서 바다 속 용궁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냥 알아들어버려. 요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자꾸 현실의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살잖아요. 다른 세계를 꿈꾸며 살잖아. 최소한도. 정말 마음의 세계, 정신세계, 해탈의 세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애 처세 무소이여 열애가 세상에 처하는데 의지할 바 없으며 비여 광령 현 중국이라 비유하자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처하는데 어디에도 의지한 바가 없어. 어디에도 의지한 바가 있으니 절마다 부처님이 있는 거야. 물건마다 부처님이 있는 거야. 돌로도 부처님 만들고 나무로도 부처님 만들고 쇠로도 부처님 만들고 구리로도 부처님 만들고 흙으로도 부처님 만들고 물건마다 부처님이야. 어디에 한 곳에 의지한 바가 없어. 하나로 딱 의지해놓으면은 그거는 그 다음에 요지부동이야. 심지어 불상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처님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 뭐 금강경무 하더라도 뭐라고 약이 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 사도 불능견열이라. 그건 어떤 형상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알면 그건 미신을 믿는 거야. 사도를 믿는 거야. 끝내 부처를 못 볼 거야 라고. 금강경 수준에서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비어광영 현중국이라 비유하자면은 빛이 여러 나라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이 태양이 한번 떠서 지구가 한 바퀴 돌면은 뭐 온 나라 다 태양빛에 물들잖아요. 전부 태양빛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 태양과 같다. 그 말입니다. 태양빛과 같이 부처님은 곳곳에 두두물물에 다 스며들고 있다. 산이면 산, 강이면 강, 집이면 집, 뭐 자동차면 자동차, 사람이면 사람, 모든 사물에 태양이 다 스며들고 있다. 법성구경 무생기 하니, 무생기시니 법성은 법의 성품은 끝내 구경에 생기가 없다. 생멸이 없다. 생멸이 없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멸하되 생멸이 없고 생멸이 없으면서 무한히 또 생멸을 하는 게 법성, 법의 성품, 진리의 성품의 본 모습이죠. 이것은 승견천왕의 소인문이다. 들어간 바의 문이다. 승견천왕, 승견천왕이 이제 두 번째 천왕이 이제 번호를 적어놓으면 이제 알죠. 최승견천왕이죠. 최승견천왕 이름을 줄였습니다. 이 개성에는 전부 줄입니다. 생략을 해서 최승견천왕이 들어간 바의 문이더라. 요 내용은 이제 이 천왕은 이러한 부처님의 경계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처세는 그런데 우리들의 처세는 우리가 세상에 처하는 것은 그래도 부처님은 못 따라가도 지금 각자 절에서 열심히 또 수행생활 하시고 또 여기 와서 또 공부하고 또 가서 또 교화하고 그래도 꽤 많이 놔둬요. 현 중국까지는 못 돼도 뭐 그래도 한 10곳이나 20곳 정도는 잘 그 놔두고 살아가죠. 보통 사람도. 무량급해 수방편하사 한량없는 급의 바다에. 여기도 급해라고 했잖아요. 바다 했자. 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길고 긴 시간인데 길고 긴 시간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바다에 참 넓고 깊고 정말 불가사의한 그 바다와 같은 그런 그 오랜 세월 동안 방편을 닦으사 보정시방 제국토 하사대 시방 제국토를 널리 청량하게 한다. 정말 정화하는 거죠. 국토를 청정하게 한다. 청정하게 한다는 건 청소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이제 장엄정토분, 금강경 장엄정토분에는 보살이 정토를 장엄한다 그랬어요. 좋은 사람이 많은 나라가 말하자면 청정한 국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계 여야 상부동 하시니 법계는 여야에서 항상 통하지 않는다. 법계는 해서 아무리 부처님이 한량없는 방편을 닦아서 온 국토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시방 제국토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정화하고 청정하게 하고 교화해서 한다 하지만은 그 법의 세계, 부처님 법의 세계는 해서 상부동이 항상 통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행행 본처 지지 발처 이런 말을 써요. 행행 본처. 흔히 가도 늘 본래의 장소. 지지 발처라 이르고 아무리 이르렀다 하더라도 결국은 출발한 곳. 여러분들도 지금 중간에 왔어요. 좀 더 가야 이제 출발한 곳에 가는 거예요. 출발한 곳에 이른다고. 좀 더 가면. 조금 덜 갔으니까 여기 중간에 지금 여기 와 있지. 좀 더 가면 이제 출발한 장소에 다 도착할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까불어봤자 결국은 본래 자리. 본래 자리에 돌아가고 마라.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아무리
수행하고 수행하고 해도 우리 기존의 것, 본래불, 본각자리, 본래 깨달은 그 자리일 뿐이지 달리 다른 거 없어요. 달리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행행본처 그러죠. 지지발처라 이르고 이르러도 출발한 곳이다. 이제 출발한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시간적으로 계속 가는 것도 가는 거야.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마치 가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지. 시간이 가도 우리는 앉아있어도 시간이 가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분 가면 1분 만치 와 있어 벌써. 각자 사찰에 1분 만치 가 있어 지금. 이러한 도리는 적정덕천왕의 깨달은 바로다. 그렇습니다. 적정덕천왕이 깨달은 바로다. 중생우치 소부장으로 중생들이 우치에서 뒤덮은 바, 어리석고 어리석음으로서 뒤덮은 바로서 맹암 한거 생사중연을 어둡고 어두운 눈먼 그 맹인처럼 캄캄해가지고 맹암 눈먼 사람처럼 캄캄해가지고 항상 생사 중에 살거늘 열애시 청경도 하시니 열애가 청경도로서 아주 뛰어난 도로 생사를 초월하는 여기는 생사 중에 우리는 있는데 생사를 초월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해준다. 열애는 시 청경도라 청정한 도, 텅 빈 도의 도로서 보이시니 차는 수미엄지 해탈이로다. 수미엄, 수미엄 천왕의 해탈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멸, 생사, 또 불생불멸,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불생불멸 불구부정 외우는데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이냐? 우리 눈에는 생사, 생멸밖에 보이지 않는데. 또 어떤 다른 세계가 따로 불생불멸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니고 바로 이 생멸하는 자리에서 불생불멸이 있다는 거예요. 생멸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빨리 달리는 뭐 자동차도 좋고 기차 같은 거 특히 타고 보면은 아파트가 휙휙 지나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파트가 휙휙 지나간다고. 그 아파트가 생멸해. 가만히 보면 또 산도 생멸한다고. 생멸도 휙휙 지나가. 사실은 본체는 전부 불생불멸인데 그런데 불생불멸이 이해되지 아니하는 까닭은 이해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생멸의 경지에 있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생멸의 경지에 있다 보니까 전부가 이대로 불생불멸인데 이대로 불생불멸인데 생멸의 견해로 보니까 불생불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라. 이게 신라 때 만든 도자기인데 이게 우리가 캄캄한 그 눈으로 보니까 이게 요즘에 만든 도자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싸구려 도자기로 보이는 거지. 그와 같은 거예요. 도자기는 그대로라. 내가 왜 신라 때 만든 도자기라고 하느냐. 사실은 내가 백보 양보해서 신라 때 만든 도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자기를 만든 흙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압니까? 신라 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수억만 년 전에 있었잖아. 그럼 내가 양보해서 신라 때 도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치를 모르고 그냥 지금 누구 손으로 만들어서 저기 길거리에 가면 요거 한 1,000원이나 2,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 도리 하나 깨닫자고 아침 저녁 외워 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멸의 이치로서 생멸의 마음으로서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은 그대로 불생불멸이야. 흩어지는 연기도 불생불멸이야. 흩어지는 연기. 금방 아침에 폈다 저녁에 지는 꽃 한 송이도 불생불멸인데 그런데 우리는 생멸로 본다고요. 우리가 달리면서 보니까 아파트도 지나가고 산도 지나가는 거야. 아파트가 언제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 건물이 어떻게 움직여 그렇게 빨리. 산이 못 움직여. 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멸하니까
내가 빨리 달리니까 그런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게 보인다고요. 요게 정말 종이장 하나의 경계인데 요게 뚫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종이장 하나야 이게. 아주 얇은 종이장 하나인데 그거 하나 투과하면은 그냥 불생불멸이라 이대로. 곧 죽어 자빠지면서도 불생불멸이라. 이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얇은 종이장 하나, 그거 그냥 손가락을 푹 쑤셔버리면 끝나는 그런 이치야. 그래, 여기는,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는 그거 뭐, 식은 죽 먹듯이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들이 뒤덮여가지고 항상 생사 중에 캄캄하게 살고 있다. 예래는 청정도로서 보였는데, 수미온 천왕의 해탈이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재불 소행 무상도여 일체 중생 망능 척이라 모든 부처님이 행하신 바 무상의 도여. 최상의 도. 무상을 늘 그 위의 없이 이렇게 번역하지 마세요. 제발. 그건 참 잘못된 번역입니다. 위의 없는. 가장 높은 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위의 없는 하려면 보다 위의 없는. 그것보다 위가 없는. 높은 것이 없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장 높은 이라고 해야 됩니다. 늘. 무상도여 최상의 도여 일체중생망능책이라 그렇죠. 부처님이 깨달은 그 경계 그들이 행하는 그 참 최상의 그런 도를 일체중생은 측량할 길이 없죠. 측량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눈에는 아파트도 지나가고 산도 지나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 불생불멸의 이치를 알겠습니까? 시종용 방편화신이 가지가지 방편문으로서 보이시니. 참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망능책이라 능이 측량할 길이 없는 그런 그 불교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라. 그래서 그거 하나 깨우쳐주려고 별별 방편을 다 만드는 거예요. 오만 방편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등 달아놓고 등 달았는데 이름 붙이면 좋다고 하는 이런 방편도 쓰고 이게 다 방편 아닙니까?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된 도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야. 그 우리가 이제 정말 본질을 제대로 깨닫기 어려우니까 그런 방편을 써서라도 방편을 통해서 이제 그 마치 뗏목을 타고 저 언덕에 건너가듯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에 이른다. 정한 채관 신령요로다. 정한 천왕이 자세히 관찰해서 능히 다 요달했도다. 여기는 그렇게 이제 봐야 돼요. 정한 천왕. 다섯 번째 그 천왕은 염정안 천왕인데 그걸 이제 정한 천왕 그렇게 정한이 자세히 관찰해서 다 능히 다 깨달았도다. 열애항이 총지문이 비어 차례 미진수라 열애께서는 항상 이 총지문으로서 해. 총지문. 다 가지고 있다 이거야.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서 하는데 늘 언제나 그래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면은 그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비유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차례 미진수와 같아. 비유하자면 찰해 이것도 이제 해자가 또 붙었는데 찰이란 말은 세계란 말입니다. 전 세계 바다처럼 착해 드넓고 깊고 많은 물을 가진 그런 그와 같이 많고 많은 세계 거기에다 또 미진수야 그런 세계를 작은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숫자와 같은 숫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의 능력은 그걸 총지, 다라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와 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교 중생 변일체라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일체에 두루하게 한다.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하게 한다. 신은 옳고 그런 거 좋고 나쁜 것을 보여줘. 교사 수행이야. 그래서 공부하게 만들어.
가르쳐서 공부하게 만들어. 그걸 보여주고, 보여줄 건 뭐냐, 또 가르칠 건 뭐냐,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것이. 그래서 일체에게 다 들어가게 한다. 이것은 보조천왕이 차능이로다. 보조천왕이 이것을 능이 들어갔다. 여기에 능이 들어갔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열애 출세 심난치어 열애가 세상에 나오신 것은 매우 만나기 어려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처님다운 부처님은 세상에 나오기가 참 어려운 거죠. 무량급해 시 이르라 한량 없는 겁의 바다에서 참 그러고 보냐 해자가 뭐 어디 안 붙은 데 없네요. 급해 잘해 무량급해 시 이르라 한량 없는 그런 겁의 바다 그 길고 긴 세월 중에 한 번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참 불교는 우리는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정말 불교에 귀했고 또 거기다가 또 프로까지 됐어요. 불교의 중심 스님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이것도 인연이 있어서 그렇지 인연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다는 것입니다. 그 흔히 우리가 인생 난득 불법 남봉 마치 맹구 우목이다. 그 얼마나 어려운가 저 드넓은 바다 밑에 눈먼 거북이가 있는데 100년마다 한 번씩 바다 위에 떠올라와 올라와서 숨을 쉰다고 하는데 올라오는데 어디에 좀 의지해야 되는데 마침 올라온다고 올라오다 보니까 큰 널빤지가 있는데 거기 구멍이 하나 뚫혀져 있어. 그 구멍이 뚫혀져 있는데 거기에 고개를 쑥 내밀고 착 이렇게 걸쳐가지고 푹 쉬면서 이제 숨을 내쉴 수 있는 그런 그 비유입니다. 근데 그 확률이 도대체 그런 나무가 바다에 떠 있을 까닭도 없고 100년만에 올라오는데 설사 떠 있다 하더라도 그 드넓은 바다에 어찌 그 올라온다고 올라온 게 그 구멍에 싹 고개를 내밀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와 같이 사람 못 만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 그 확률이 그와 같이 어렵다는 거야. 그런 어려운 확률을 뚫고 우리는 당선됐어. 이건 뭐 몇천 대 일, 몇만 대 일이 아니야 이거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상해 갱행지심하면 뭐라고? 항상 새롭다 그러죠. 항상 경사스럽고 다행한 마음을 가지면은. 뭐 경사스럽고 다행한 점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저 지 공부만 열심히 해도 그저 먹고 자고 하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다행이요. 자유 공부만 하는데 존경받고 먹고 자고 다 해결되잖아. 큰 소리 땅땅 치면서 해제비까지 받아가면서 이야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 불법 만나면 그렇게 그냥 복이 넝쿨째 굴러온다니까. 능형 중생 생신에 계하시니 그래서 능이 중생으로 하여금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한다. 아 좋다 말이야 좋다. 믿고 이해하니까 참 좋다. 이것은 자재 천왕의 소득이로다. 얻은 바로다. 불설 법성 개 무성하여 부처님이 설하신 법성 법의 성품 여기 법성이 벌써 여러 번째 나옵니다. 법성이 개무성이야. 그 법성하면 뭐가 고정된 것이 있는 줄로 알면 안 된다 이거야. 개무성이라. 성품이 없다 이거야. 우리 대중 가운데 무아라고 하는 스님이 있더라고. 아자가 없을 아자야 그게. 범으로 아 하면 무조건 없다는 뜻이거든. 아미타불도 무량수 그런 뜻이잖아. 그래 그게 아마 그런 뜻으로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런 아자를 쓴 거 보니까. 법성이라고 하는 게 늘 말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스며 있지만은 그렇다고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개무성하야. 심신광대 부사이라 매우 깊고 광대해서 불가사이다. 무성하니까 심신광대 불가사이지. 만약에 유성할 것 같으면 어떤 고정된 성품이 있을 것 같으면 불가사의하게 그렇게 넓고 크지 못합니다.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보사 중생 생경 힘께 하시니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청량한 믿음을 내게 한다. 청량한 믿음을 내게 하시니 광염천왕이 능선여로다. 능이 잘 알았더라. 삼세열에 공덕만이여 삼세열에는 공덕이 가득하며 화중생계 부사이라 중생계를 교화한 것이 불가사의하니라. 부처님 공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포교를 하고 무슨 절을 하나 운영하고 하는 것 자기가 공덕을 많이 지어야 돼요. 자꾸 공덕을 많이 지어. 부처님이 왜 우리가 지금도 30년 지난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만 우리가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분이 공덕을 많이 지어서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하는 거예요. 며칠 전 초파일도 지났지만 절마다 그냥 산처럼 먹을 것이 쌓이고 산처럼 돈이 쌓이잖아요. 음식 하면 뭐 온갖 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찾아듭니까? 그게 삼세열에는 공덕이 충만해서 그래요.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래요. 절이 잘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먼저 공덕을 쌓아라. 먼저 공덕을 쌓아라. 많이 베풀란 말이야. 많이 회양해. 기회 있을 때마다 회양해. 법으로 회양하고 밥으로 회양하고 어린이들하고 놀아주는 걸로 회양하고 책 한 권 노트 한 권이라도 갖다가 아들 주고 시골절에 노트라도 아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 중생계 부사이라 중생 교화하는데 불가사의해. 어찌 부처님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정말 불가사의해. 음식이 산처럼 쌓이고 돈이 산처럼 쌓이고 불가사의하잖아요. 누가 뭐 그렇게 가져오라고 하는가? 가져오라고 하면 달라 빼버려 안 와 오히려. 안 하는데도 그렇게 참 신기하죠. 불가사의 신기합니다. 어피 사유 생경력히 하시니 그것을 사유하며 그런 문제를 사유해서 생경렬에 경사스럽고 기쁨을 내게 한다. 참 기분 좋잖아요. 그런 내가 뭐 조금만 설명했습니다만은 열의 공덕을 조금만 설명했는데도 아 그거 듣고 보니 그럴듯하고 참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많이 회양해요. 우리는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된 대로 부처님 법을 많이 펴는 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낙법천왕이 능계연이로다. 능이 열어서 연설을 했도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중생몰제 번뇌하야 중생이 번뇌해 빠져있어서 번뇌의 바다 속에 빠져있어서 우치견탁 심가포온을 아주 어리석고 어리석은 소견의 흐림이 너무 무서워 두려울 정도로 소견이 잘못되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예, 견탁했는데 우리 오탁 악세를 말할 때 뭐 급탁, 견탁, 명탁, 뭐 번뇌탁, 중생탁 이렇게 말하죠. 오탁 악세를 말하는데 거기서 견탁을 딱 집어서 여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 다른 거 아니다. 예. 소견 잘못된 거, 소견이 흐린 거. 소견에 잘못 들어가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소견 잘못되면.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경전 공부도 많이 했는데 경전을 한문으로 아는 거야. 불법으로 알지를 않고 불법으로 알지를 않고 한문으로 아는 거야. 야 그런 유식한 스님들 내가 많이 봤네. 실지요. 아 정말 참 안타깝고 답답하대요. 한문은 뭐 나보다 몇 배 더 잘 알고 하는데 가만히 그 보니까 불법을 몰라. 전혀 불법 몰라. 경전은 막 줄줄줄 새겨. 경전 잘 새기는 거하고 불법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불법의 도리를 이해하는 데는 유식, 무식 아무 상관없어요. 무식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도 많아 사실은. 그 소견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중생 견탁이라는 것은 참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두렵고 알고 보면 정말 두렵고 두려운 거다. 그래서 두려울 포자를 쓴 거예요. 심가포라 그랬어요. 매우 두렵다. 대사에민 영영리키 하시니 대사 부처님을 보고 하는 소리죠. 대사
대사라고 하는 조선시대 그 스님들을 능멸해가지고 유생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참 이 좋은 말인데 대사. 대사가 애민이 여겨서 하여금 영원히 떠나게 하시니 그 어리석은 소견의 그 흐림, 소견의 어리석고 어리석음을 떠나게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소견입니다. 하시니 차 이것은 화당천왕이 소관경이로다. 소관경, 본바의 경계로다. 여긴 어떻게 11명이에요. 11번째. 열애 항방 대광명하사 일일 광중 무량무리. 아, 좋은 개성이네요. 열애가 항상 큰 광명을 놓아서 낱낱 광명 가운데 한량없는 부처님이 있어. 그런데 그 각각 현화 중생사 하시니 각각 중생사를 나타내 보여. 중생사를. 이건 참 깨달은 분이 되놓으니까 우리 중생사를 이렇게 일일 광중 무량불이라고 하고 열애 항방 대광명, 열애는 항상 대광명을 놓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하는 소리야. 중생사를 그대로 각각 나타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야말로 처처 불상이요 사사불공이라 곳곳이 불상이고 일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전부 불공이야. 이게 딱 그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처처 불상이요 사사불공이다. 꽃은 꽃대로 불상이요 나무는 나무대로 불상이요 책상은 책상대로 불상이요 시계는 시계대로 불상이요. 뭐 불상으로 다듬어 놓은 나무만 불상이 아니고 모든 사사물물이 전부 불상이. 그러한 이치. 예. 그러한 이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묘엄천에 들어간 바 문이로다.